하나님께서는 대기근에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지만 동시에 그 과부 모자를 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과부 모자가 굶어 죽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자기 배가 부르게 되었다고 엘리야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위한 멜리데 섬이었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위한 또 다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미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도심지에서 전시장을 경영하는 교우님의 경험담입니다. 주님을 믿는 지인의 요청으로 예술가인 그분 아들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원했던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전시장 주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대관해 준 주인에게는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젊은 예술가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 전시장의 주인을 통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젊은 예술가의 감사는 그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전시장 주인에게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통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 각자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복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분들에게 전화로,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십시다.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멜리데 섬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멜리데 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아주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새날,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